국립대학으로서의 한밭대학교 우리 미래산업 융합대학은 우리만의 교육적 목표가 있거든요. 단순히 학위 과정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경력이 업그레이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사 관리를 갖다가 엄격하게 하고 그 각각의 교과목의 수준을 응소는 제공해줘야 되고 또는 끌고 가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학습자의 특징이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어떤 학습자는 굉장히 교육적 성과를 많이 요구하고 또는 자기의 그 성취적인 목표가 높은 수준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그냥 단순 학위만 취득하려는 학생도 있고 학년기 학생같이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다양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딜레마가 있고 또는 트레이드오프라는 타협적인 게 있는데 그게 단과대학이라든지 교무처라든지 이런 데하고 다 이렇게 잘 협조해서 그 균형을 잘 맞춰서 단과대학과 학과를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최소한의 학습자의 편의성을 제공해주되 그 교육 성과를 막 확보한다. 이게 이제 평생교육의 어려움이랄까? 뭐 예컨대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학생들은 15 중에 4주를 결석하면 F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3회 결석을 하고 나서 4회째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학습에 참여하지 않아도 학점을 갖다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은 뭐 안 된다, 어떤 부분은 된다. 이거 이제 가이드라인을 잘 절충해서 설정해서 엄격하게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년기 학생을 하고 똑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교수준의 어떤 그 수준이 그 대학의 기본적인 그 수준을 다 반영하고서 학과를 운영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뭐 사이버 대학이나 그 방송통신대학이나 여러 가지 학점 인정을 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들과 저희 한밭대학교의 평생교육 단과대학의 차이점은 그런 학생이 선택하는 거죠. 내가 어떤 수준의 어떤 프로그램, 얼마 정도 학위 과정이 좀 더 어렵고 난해도가 높더라도 나는 이걸 성취를 하면 얼마 정도 얻을 거라는 것은 더 학생의 어떤 목표가 성취 동기와 그 다음에 학생이 선택하는 거죠. 그거는 마치 학년기 학생이 다양한 저기 상위권 대학부터 하위권 대학까지의 여러 가지 입학 그 전형 수준이 있는 것처럼 평생 교육에도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가는 거죠. 대신에 내가 교육적 성과를 얻으려면 그만큼 힘든 측면도 있다는 거죠. 항상 교무처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것은 학습적 성과를 최대로 목표 두고 있고요. 저희 단과대학에서는 학습자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학생이 노력하면 그 수준에 거의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교육적 성과를 주게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쉽게 학위를 따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려고 하면 저희 한밭대학에 굳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방송통신대학이라든지 사이버대학이라든지 온갖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굳이 한밭대학 올 필요 없는 거죠. 저희 한밭대학교 미래산업융합대학을 진행한다는 뜻은 나는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교육적 성과를 얻겠구나 그런 목표와 동료라는 게 있죠. 같은 클래스에 20명, 40명의 그 학생들하고의 인적인 네트워크, 선후배, 동문, 그 다음에 교육적 성과 또 한밭대학교라는 어떤 브랜드 그 속에서 편입되려고 오는 거지 그냥 학위만 취득하고 자격만 따려면은 굳이 한밭대학에 올 필요는 없을지 모르죠. 제가 이제 여기서 다른 대학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비교 열의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속에서도 노력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지만 저희들은 이제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하면서 학생들한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교육적 성과를 학생들이 내도록 하는 게 우리가 목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미래산업융합대학은 단과대학은 학위과정 중심의 6개 학과 산업체 경력 포함해서 8개 학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1단계고요. 내후년부터 2단계가 시작될 텐데 학위 과정이라는 어떤 그런 중심을 확보한 다음에는 그 다음 이제 비학위 과정으로 갈 건데요. 여기서 이제 비학위 과정이라는 것은 학위를 주지 않는 그런 평생 교육이라는 게 있고 그 중간 단계로서 4년의 학위가 아니라 마이크로 디그리, 나노 디그리라는 어떤 용어를 많이 썼는데 그게 일종의 이제 졸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년만 들으면 되는 학위, 그 다음에 6개월짜리 학위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제 이름은 일반 대학 4년제 학사가 아닌 그런 마이크로 디그리, 나노 디그리 학위인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한밭대학의 그 미래산업융합대학의 모습은 4년제를 학위를 과정을 원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6개월짜리 학위를 원하는 사람, 학위를 원하지 않더라도 나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전산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기 과정을 바쳐서 한밭대학교 서티피케이션을 얻고 그걸 자기 인생 2모작, 3모작에 활용하는 사람 다양한 평생 교육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과정은 굉장히 중심에 있는 작은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되고요. 근데 바깥에 있는 그 흰자는 마이크로 나노 디그리, 그 다음에 비학위 과정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 경로에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평생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들을 둘러싼 큰 카테고리로서 저희가 그 대전, 세종, 충남에 크나큰 어떤 그런 오픈 유니버시티 개방형 학교의 대학의 어떤 모습으로서
아마 자리 잡으면서 그게 한 뭐 5년, 10년 뒤의 모습에서는 한밭대학교가 대전, 세종, 충남 인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400만 명 된다면 3,400만 명 이상이 대상으로 하는 평생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는 게 목표입니다. 지방대학의 위기이자 한국사회의 위기인데요. 이제 그런 위기 속에서 한밭대학교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국가와 사회와 지역사회의 어떤 그 책무를 다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민할 대상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평생교육의 어떤 그런 거점 대학으로서 저희들이 좀 자리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의 거점이라고 해서 평생교육만 하는 대학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저희 학교가 이제 원래 한밭대학교가 산업협력, 창업 이런 쪽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에서도 저희가 대전, 충남, 세종 지역의 그 허브, 거점 대학으로서 자리 잡아서 국가의 인적 자원의 확보라든지 지방대학의 역할,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양극화에서도 지방대학 역할로서 충분히 국가적인 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